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교사입니다. 무서울 것 없다는 중2 학생들의 수학을 책임지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쯤 수학 교과서 증명 단원에서 역, 이, 대우가 새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역이란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말하다는 뜻으로 거스를 역의 한자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런 거 배웠나? 중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요? 역이 대우? 나는 기억이 없네 이게. 아예? 저도 기억이 없는데요. 물론 공부를 했어도 기억이 없는 나겠지만 이거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네. 대우는 무슨 회사 이름 배웠어요? 같은데. 아, 요즘은 배우나 봐요. 명제 알아요 이런 거? 명제는 아는데 여기 아, 명제는 아는데 역, 이, 대우 이런 걸 알아요? 배워요? 예, 그거 축하해요. 아 명제 이게 나와요? 아, 새로 나와요. 자원지간 거스를 역의 한자를 쓴답니다. 이건 거스를 역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거스를 역이 들어간다는 그 들어가는 단어가 있잖아? 그걸 아는 사람 거스를 역자가 들어가는 단어 묻자 여기저기서 본인들이 아는 단어를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역습! 오케이 빙고 역도 야 이 역이 그 역이 아니야 기역 야 이 무식한 놈아 말도 안 되는 답들이 난무하는데 한 학생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역구리 역구리 두기로 듣고도 앵앵 이해가 안 돼서 방금 말한 놈 나와서 칠판에 써봐 임마 그랬더니 당당하게 역구리 이런 놈들이 있었어요. 예. 저 이런 놈이랑 공부하고 있어요. 진짜 역구리라고. 싱가포르에서 국제 미아가 될 뻔한 사연. 그래 괜찮아 괜찮아. 미아 얘기가 나오니까 지들 얘기라고. 평범한 23살 여대생입니다. 올 6월 친구랑 둘이 싱가포르 여행 갔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엄청나게 큰 쇼핑몰에 갔는데 그만 친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계속 돌아다니다가 안내 데스크에 가서 울먹이며 콩글리시로 Excuse me, I lost my friend. How can I find her? 잘하셨네 이 정도면 그죠? 그랬더니 저를 안내 방송실로 데려가더니 다짜고짜 마이크를 켜주는 거예요. 방송을 하라는 거죠 직접.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죠. 외국인이 뭐 누구 잊어버려 그냥 그 사람 알아들을 테니까. 그 사람 바로 알아듣죠. 한국말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혼돈이 오더라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 마이크 대고 교양 있게 욕을 좀 했어요. 아, 서울에서 오신 서민금 씨, 이 나쁜 지집애야! 너 지금 어딨니? 진짜 뒤지고 싶니? 너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헤매다 지금 방송실까지 와 있어. 이따 만나면 싸대기 받을 줄 알아, 아주. 이거 들으면 우리 아까 밥 먹은 인도 음식점으로 와, 끝! 이거를 백화점에서 한 거예요. 아마 싱가포르 직원들이 보기엔 살가워 보였을 수도 있죠. 목소리는 엄청 이쁘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욕을 끝내고 직원에게 미소를 날리며 땡큐 하고 가려는데 직원이 Oh, one more time. One more time, please. One more time, now. 그래서 또 한 번 막을 서울에서 오신 서민금 너 이 지집애야. 나 또 하래 이거를. 나 창피해.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싱가포르에서 별걸 다 한다 이 기집애야 진짜. 싸대기 받을 준비하고 인도 음식점으로 당장 뛰어와. 진짜 끝이야.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 직원들에게는 미소와 함께 땡큐 피니시 하고 나가니까 그 친구가 인도 음식점 앞에 서 있었어. 아직 안 끝났어요. 저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야! 방송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내 옆에 한국인 여자가 있었는데 다 알아듣고 웃었잖아! 창피해서 나 아닌 척하느라고 혼났어! 나름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룰루랄라 나머지 여행을 즐겼답니다. 홍순태 씨의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이 학교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왔대요. 수업 중에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 뽀뽀와 키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선생님이 뽀뽀와 키스의 차이점을 아는 아이를 손들으라고 하자 민수가 자랑스럽게 손들고 얘기했대요. 뽀뽀는 주둥이 박치기, 키스는 주둥이 박치기하고 메롱메롱. 메롱메롱. 정답입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몇 살짜리가요? 초등학교 4학년이요. 그럼이만요. 야 초등학교 4학년이 벌써 이런 걸 아는군요. 아는 동생의 일입니다. 이 동생은 원래 서울이 집인데 학교 때문에 울진에 내려가 있죠. 하루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처음 인사를 나눌 때 자기는 서울에 산다고 한 거예요. 울진에 산다고 그러면 안 만나줄까 봐요. 왜? 울진 여자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 여자분은 당진에 살고 있었어요. 멀죠. 조금 먼 것 같았지만 동생은 대화를 나눌수록 여자에게 빠져들었고 빠들었죠. 빠져드는 걸 줄여서 빠들어졌다 그러거든요. 완전 빠지는 거 있잖아. 처음 들어봤어요? 빠들어졌다? 빠들어져. 난 많이 빠들어져 봤는데. 오늘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봐가지고. 여자에게 빠져들었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사귀는 초기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더랬죠. 그런데 얼마 안 가 동생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형,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술 좀 사줘. 형 헤어졌어. 나 술 사줘. 야 왜? 뭐라 두고 잘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나도 걔가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든데? 형 걔는 내가 서울 사는 줄 알잖아. 그래서 나 걔 만날 때마다 서울까지 왔다 갔다가 당진으로 가서 만났어. 뭐? 아니 걔가 자꾸 터미널로 마중을 나오고 터미널에서 배웅을 해. 내가 어떻게 울진에서 버스를 타겠어. 그러면서 둘의 데이트 코스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형 울진에서 서울 가는 첫차가 7시야. 그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서 첫차를 타. 타고서 동서울 터미널 오면 11시가 조금 넘어. 근데 당진 가는 버스가 동서울에 없고 강남 터미널에 있어. 그럼 또 강남까지 내가 가야 돼. 강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고속버스 정류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럼 당진 가는 버스를 타고 당진까지 가는데 또 2시간이 걸려. 그래서 얘를 만나려면 벌써 2시나 3시에 가야 돼. 근데 또 한두 시간만 만나고 그냥 바로 헤어져야 돼. 왜? 울진 내려가는 막차가 8시야. 그럼 동서울 터미널에서 8시 전에 와야 되거든. 그러려면 강남 터미널까지 7시 전에 와야 되고 그럼 당진에서 5시 전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차 타고 울진 오면 밤 12시야. 형 나 너무 힘들어. 못 만나겠어. 어우 좀 답답하다. 아유 답답해. 그냥 울진 산다고 얘기를 해. 새벽 5시에 기상해서 하루 종일 버스만 타고 다니다 2시간 데이트하고 밤 12시에 귀가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생은 점점 피폐해졌고 여자는 자기 만날 때 늘 힘들어하고 시기만 보고 일찍 헤어지는 동생에게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하고 먼저 이별 통보를 했대요. 그리고 동생은 살기 위해 헤어짐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돈 모아 중고차를 샀대요. 야 울진 산다 그러지 답답하게 그래. 그냥 서울진이라 그래. 서울진. 자 조세관 씨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이건 뭔가요? 술도 잘 못 마시면서 그날따라 술에 취해 오셨어요. 귀한 음식들을 소화시키기 힘들었던지 아버지는 바로 화장실에 달려가더니 힘겹게 개어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뭔가 징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아버지는 다급하고 힘겨운 신음소리 우리는 많이 힘드시겠다 싶어서 나오시면 드실 꿀물을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또다시 잠시 후에 징 하는 소리 들렸고 20여분 동안 계속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들어가 화장실에서 만난 아버지는 얼굴과 상반신이 마치 소나기를 만난 추노쿤의 모습으로 바닥에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자 아버지는 변기를 가리키며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팔꿈치를 대고 토하려고 하면 비대 물줄기가 나오고 물줄기가 나오고 원치 않는 가글이야.
아우 뒤지겄네. 아우 뒤지겄네. 아버지, 아버지 머리도 다 젖었대. 입이 다 머리가 젖었어. 여기 얘기했잖아. 추, 비 비바준 추로처럼. 그것도 피하려고 막 아라 웃긴다. 오바이트 나오는데 피할 순 없죠. 다리가 풀릴 터라 저항도 못하고 비대불질기에 나올 때마다 도하고 싶은데. 하고 다시 해봐야지. 짐롤. 20분간 그 아버지 그날 꿀물을 드시고 20시간을 주무셨어요. 근데 버튼을 계속 잡다가 누르셨나 보다. 비대 버튼, 세정 버튼을 막 번갈아가면서 그냥 20시간을 잤대. 20시간. 머리도 다 젖고. 네. 아니 처음에 여기 사연 아빠 뭐 말을 해. 올라오니까 물이 강이었나 보다. 야 그거 이거 강에, 한번 하고 나면 강에 무브였나 봐. 어? 아니 버튼을 계속 누르셨을 거 아니야. 머리도 젖었지. 무브. 갑자기 막 건조하고 막 건조하고 건조하고 무브하고 강에 막 뜨거운 물에 아유 그거 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도 토하게 생겼구만. 아, 웃긴다. 아, 정말 짧네요. 되게 그러네요. 그렇게 하래요. 정현진 씨입니다. 이거 정말 짧아요. 시간이 애매할 때 호로록 읽어주세요. 시간 애매한지 애매하네. 동생이랑 같이 TV를 보다가 방귀를 꼈어요. 동생이 뭐라고 들었는지 방을 빡 꼈는데 어?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야 이거 제일 웃기다. 동생은 뭘 들은 걸까요? 아 물어보지. 아, 동생한테 물어봤으면 재밌겠다. 빵! 어 그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빵이라고 하는지 빨랄뚤딱딱 나왔겠죠 그죠? 이런 거 뭐 있니?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뭐 있니? 언니! 야 진짜 빨랄뚤딱딱 아 그런 거 없네. 아 뭐라 했어? 아 나 그거 없는데. 없어. 네, 익명을 요원사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길래 컴퓨터를 켜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야동요. 7만 원요. 첫 장면부터 영화를 즐기듯이 천천히 감상이 들어갔죠. 그런데 뭐하니? 갑자기 방문을 열고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이미 엄마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그 찰나 순간 저는 화상통화대 일본 친구야. 화상통화 일본 친구래. 야동이 도입부라 여자의 자기소개 같은 장면이 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는 여자가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는 장면이라 그럴싸했어요. 아 화상통화 어머 네가 일본 친구가 다 있니? 저 잠깐 연결이 전화 연결이 끊겼다며 정지 화면을 눌렀고 식은땀을 흘리며 엄마 눈치를 살피니 다행히 믿는 눈치였어요. 엄마는 모니터 속 여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 착하게 생겼네. 뭐하는 아가씨야? 봉사 같은 거 해 엄마. 외롭고 힘든 사람한테 외롭고 힘든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뭐 그런 아가씨야. 좋은 일을 하는 아가씨구나. 그렇게 고비를 넘긴 며칠 뒤 밖을 나가는데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주 밝은 목소리로 너 전에 화상통화하던 일본에 있잖니? 진지한 사이니? 네 동생한테도 벌써 속이 키워졌어? 네 동생도 걔랑 화상통화하는 것 같은데. 본래대로라면 동생이 제가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동생이 저한테 소개시켰거든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야동 볼 땐 자나깨나 문단속 닫힌 문도 다시 보자. 이상 친구 얘기였습니다. 자 하나 더. 이상희 씨. 오늘 오전 10시쯤에 전날 술 먹고 늦게까지 퍼자고 있는데 부산 화명동의 모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에 관리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딩동댕. 아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막 변기가 막혀가지고 복도에
복도에 똥물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8호 라인 화장실 변기 라인이 막혀서 공사를 할 테니까 변기 사용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이고요. 변기통에 휴지는 버리지 마세요. 공사가 끝나는 대로 안내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예, 변기 사용을 중단해 주십시오. 복도에 똥물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잠시 후 방송이 또 나왔어요. 딩동댕. 8호 라인 408호, 508호, 608호, 708호, 808호, 908호, 1108호. 변기 라인이 막혀서 공사 중이니까 변기 사용을 중단해 주세요. 공사 중에 똥물이 넘쳐가지고 공사하기가 힘듭니다. 제발 변기 사용을 말아주세요. 제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관리소장의 절박한 말투였어요. 저는 점점 배가 아파 보기 시작했어요. 전날 소맥을 먹어서 그런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딩동댕. 8호 라인 그 라인 공사가 끝났으니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문 한번 내려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변기와 휴지는 좀 제발 버리지 마세요. 다행이다 싶어서 얼른 화장실로 뛰어가는데 방송이 또 나왔어요. 딩동댕. 관리사무소 알립니다. 공사를 다시 합니다. 변기 사용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똥물이 넘쳐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요. 다른 말은 물은 사용해도 되니까 제발이요. 변기만은 사용을 중단해 주십시오. 공사 중에 똥물이 넘쳐나가지고 3층 복도에서 난리가 났어요. 당시 강조합니다. 변기 사용 예, 똥물이 넘쳐요.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절규하는 방송이 나왔어요. 전 점점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똥물과 사투를 벌이시는 관리 소장님과 하수구를 고치는 공사하는 분들이 생각나서 도저히 변기로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참고 참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됐어요. 절망하는 소장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실입니다. 공사를 중단합니다. 내일 다시 합니다. 8호 라인은 내일 오후 5시까지 똥 싸지 마요. 대변이 보고 싶은 분들은 1, 2층 상가 공동화장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은 퇴근 시간이었나 봐요. 전 2층 공동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마 방송 못 듣고 저녁에 오신 분들도 많이 싸놓으실 것 같은데 소장님 걱정입니다. 김윤경 씨의 사연입니다. 저희 남편이 얼마 전 겪은 사연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길 버스를 탔죠. 이상하게 한적한 버스 안.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버스에 탑승하여 카드를 삐빅대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적막감. 함께 버스에 있는 승객들의 표정은 매우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순간 코끝을 강렬하게 찌르는 냄새. 그렇다. 이건 분명 똥이다. 이 버스 어딘가에 똥이 있거나 똥을 먹으면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먹으면. 창문을 활짝 열어보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내려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지만 간만에 앉아서 가는 이 편안함과 코끝을 찌르는 냄새 사이에서 남편은 갈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갑자기 버스 불이 꺼졌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더 이상 승객을 태우지 않겠다는 의지로 정거장마다 서지 않고 미친 속도로 달리고 계셨습니다. 그 냄새의 범인은 기사 아저씨였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한 시간 거리의 퇴근 버스를 택시보다 빠르게 30분 만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 씨 똥 싸고 다니세요. 자, 이진아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받아쓰기 좀 불러주세요라는 제목이에요. 신규 교사 때 2학년 담임을 맡았어요. 저 오늘도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아, 그날은 비 소리를 질러면 확 질르든가. 와 이게 뭐야? 네, 선생님들이 지금 예 동요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비오는 금요일이라 모처럼 친구들과 한잔하기로 했죠. 술잔을 주고받으며 좋아하는 남자도 앞에 있고 분위기는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네. 아, 선생님, 아, 준호 엄마예요. 저희 반 학부형이었어요. 저는 얼른 밖으로 나갔죠. 비가 와서 서 있을 곳이 없어 사람들 다니는 대로 부근에 간신히 섰어요. 살짝 취했대요. 아, 무슨 일이시죠? 저는 이미 취했어요. 아, 오늘 준호가 학교에 못 가갖고 받아쓰기 시험을 못 봤다고 우네요. 혹시 저기 거시기 하지 않으시면 그냥 지금 불러줄 수 있나요? 길거리에서 아, 받아
받아쓰기를 지금요? 아니 어디 밖에서 모임 있으세요? 왠지 그런 걸 맞추는 어머니께 지고 싶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10시. 아, 아니에요. 제가 받아쓰기 목록을 안 가져와서 일단 뭐 기억나는 데까지만 부를게요. 네. 야 선생님 불러주신대 또 그쳐 얼른 어? 얼른 써 이제 어? 가자. 전 받아쓰기 목록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술 먹다 대려변에 서갖고 1번 나비가 잠을 잡니다. 아 나비가 잠을 잡니다. 네네네네네. 2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예 선생님 예 열심히 해요. 열심히해요. 열심히해요. 발음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저를 만취한 여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이 취하니 발음은 꼬이는데 이상하게 10번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야. 또 전 정말 훌륭한 교사였거든요. 뿌듯해하던 그때 아 이제 선생님 좀 채점을 부탁드려요. 네? 어떻게요? 친구들은 어서 들어와서 한 잔 받으라고 난리였고 저와 썸을 타던 그 남자는 다가와서 촉촉한 눈빛을 보냈어요. 안 들어와? 잠깐만. 그 친구는 안 가고 전화통화를 하는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친구 취했네 이 사람도. 살짝. 전 그 고개를 살짝 돌리고 1번은 나비가 뛰고 잠을 뛰고 잡니다. 마침표 찍어야 맞아요. 어머 그러면 틀렸네요. 이것도 뭐 안 보이는데 틀렸네요. 또 뭐야. 자 2번은요 열심히 뛰고요 공부를 뛰고 합니다. 마침표 이놈 자식이냥 냥냥 이놈 자식이냥. 네 다음은요. 이렇게 10번까지 불러주는 사이에 썸남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사라졌고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 그럼 전 어머니 이만 이놈 자식 그냥 시험 보면 100점이라더니 그냥 40점? 어? 이럴래 그냥? 어? 어머니 저는 이만 어머니! 어머니! 아, 선생님 10분 있다 다시 불러주시면 안 돼요? 제 시험 보게요. 아 제가 지금 아, 저 밖이라 아니 모임이 있으세요? 술 드시나 보다 그죠? 저는 또 들키기 싫어갖고 제 시험까지 불러드렸어요. 그 어머님 정말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저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믿어지지 않네요. 김유미 씨의 사연입니다. 김유미 씨 듣고 계신가요? 뭐 폈네요. 경기도 소재 모 골프장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일입니다. 같은 방을 쓰던 동생은 곁털이 수북했어요. 매생이 듬뿍. 매생이 돈 매생이 그럼 나 있어요. 여름만 되면 그녀는 고민에 빠졌죠. 깎아도 깎아도 파릇파릇 올라오는 잔디처럼 잔디처럼 그녀의 곁털도 쉴 새 없이 자라났어요. 면도를 하고 하루만 지나면 스님들 머리처럼 파르다니 자라나는 그녀의 곁털. 왕성한 분들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결혼식에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가기로 한 그녀는 면도가 아닌 족집게로 곁털을 뽑기로 했어요. 그 많은 양을 울창한 걸 한쪽 팔을 치켜들고 곁털을 한올 뽑다 보니 얼굴이 돌아가고 눈은 사팔이 되고 구하나사 이제 거울에 딱 붙어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딱 붙어갖고 이렇게 네? 구하나사 얼굴이 돌아가고 눈은 사팔이 되고 뒷목이 뻗치고 담이 걸려왔죠. 할 수 없이 제가 도와서 곁털을 뽑았어요. 멀미가 날 정도로 뽑은 양쪽 곁털을 휴지 위에 수북히 올려놓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반 동생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휴지 위에 곁털을 보고 하는 말. 어머 언니들 방에서 앞머리 잘랐어? 머리 자른 만큼 있는 거예요. 방에서 앞머리 잘랐어. 사고를 보니까 내 인생에 있지 못한 전화할 때 그 사연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곁들이 울창한 여자가 있었는데 여기 만세를 벌리고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때 할머니가 보더니 아이고 저것 좀 봐라 저거 어? 저 불 지피면 밥도 해 먹었다.
얼마나 울창했으면 풀 집혀서 밥을 해 먹겠다고. 자, 익명을 요구한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TV에서 민간요법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하고 보시는 분이세요. 무조건 따라하고 보시는 분. 민간요법 나오면 그냥 무조건 따라. 2년 전 어머니는 또 어디서 뜸을 사오셨어요. 하루는 TV를 보는데 아버지 배에 조그만 뾰루지가 눈에 거슬렸던 엄마는 여보 이거 뜸으로 찢으면 없어질 것 같아요. 글쎄 이런 거 그냥 잠깐 하면 없어진다니까. 일로 와봐. 아버지는 엄마의 손에 못 이겨 결국 옆구리에 뜸을 놓게 됐어요. 잠시 후 아버지는 조금씩 뜨거운 감이 왔다는 걸 느끼셨어요. 어? 어? 아, 그렇지 점점 여보, 뜨겁지. 이거 뜨거운데? 이거 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럼 뜸이 뜨겁지 차가워? 아 좀 가만히 있어봐 참아요. 그렇게 5분씩이나 더 흘러갔어요. 아 여보 아 나 어디 어, 아, 아 뜨거워 이거 진짜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아니 남자가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좀 참아. 아 못 참겠어 이거 떼야겠어. 아버지는 그날 배에 1도 화상을 입으셨어요. 아 이거 진짜 뜨거웠겠네. 뾰루지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큰 원으로 흉터가 생겼어요. 맞아, 맞아. 이뿐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의문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의 시름 소리에 놀란 저희는 화장실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까 눈앞은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섬뜩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 손에 부엌용 과일을 들고 계셨고 아버지는 웬 흰 팩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흰 팩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나죠. 좀 가만히 있어봐. 그래야 뗄 거 아니야. 상황은 이랬습니다. 어머니는 피부가 안 좋은 아빠께 석고팩을 해주셨고 원래 석고팩을 할 때 얼굴 위에 거즈를 덮고 그 위 그 뒤에 메꿔야 되는데 엄마는 그냥 맨 얼굴에 석고를 붙여버린 거예요. 어떡해. 아버지는 코에만 구멍을 뚫고 석고를 물에 녹여보려고 애쓰시고 어머니는 가위로 그걸 석고를 떼보려고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고맙다 석고 근데 자세히 보니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아버지는 탈모가 있어 가운데 머리가 매우 듬성듬성 있는데 어머니가 이마까지 석고를 들이부시다가 머리 부분까지 침투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석고는 구렛나구를 삼키고 있었어요. 여기 진짜 아프잖아 여기 떼려면. 입까지 봉수에 든 터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다급했어요. 곧이어 하는 비명과 함께 아빠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강도라도 당한 듯한 허탈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절규하셨죠. 내가 너희 엄마한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처음 뜸들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런데 안 하겠다 그러는데 결국 가잖아. 내 머리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렇게 10여 분의 절규가 끝나고 아버지는 석고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고 거울에 붙인 듬성듬성했던 중앙머리는 말끔히 왁싱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어떡해. 지금은 어머니가 TV를 봤다며 탈모 한약방 한방약을 제조하셔서 바르시고 계시던데 조금씩 머리가 나더군요. 아니에요 그건 원래 날게 나는 거지. 절대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생각해도 아직도 웃음이 터져 나온다고. 야. 에러.